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트윗 하나에 발칵 뒤집혀진 충격에 쌓인 미국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 정성산TV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좀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그 미국에서 나온 트윗 하나에 충격에 쌓인 미국, 다시 말하면 중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전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타임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미국 타임즈는 24일날 미네소타 대학교 중국 유학생 미국에서 보낸 비판적인 트윗으로 6개월간 수감되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중국 유학생이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교인 미네소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트윗을 했다고 도착하자마자 잡혀 들어가서 6개월 실형을 지금 살고 있다. 뭐 이거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 타임즈는 해외 중국 유학생은 항상 베이징 검열을 받고 있으며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그동안에 보낸 트위터, 그 공부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트윗을 한 중국 유학생,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트윗으로 이 학생이 중국으로 귀국하자마자 중국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고 엑소시가 보도한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22일 미 매체 악시오스는 중국 유학생 로 다이칭이, 20살 난로 다이칭이 지난해 7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봄학기를 마치고 고향인 후베이성 우한시로 귀국하자마자 중국 경찰 당국에 긴급 체포돼 수개월간 구금됐다가 풀려나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미네소타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트윗을 좀 했는데 시진핑에 대한 트윗을 좀 많이 좀 했나 봐요. 아마 좀 이렇게 스무 살이니까 약간 그 중국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표현하고 코믹하게 좀 표현하려고 했었나 봐요. 이 악시오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의 관할 법원은 지난해 작년도 11월 루어 다이칭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 주석을 악당 캐릭터와 곰돌이 푸의 비유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 전 구금 기간 4개월을 포함해 총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라고 미국의 타임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임지는 판결문에서는 이 중국 유학생 로 다이칭이 2018년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중국의 시 주석과 닮은 만화 캐릭터를 게재하고 트위터에 그를 비하하는 댓글을 40여 개 게재했다며, 게시물 중에는 미국 TV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악당을 시 주석의 발언과 합성한 내용도 있었으며, 시 주석과 닮았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검열 대상이 된 곰돌이 푸 사진도 여러 장 리트윗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중국의 판결문을 좀 인용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인 학생이 미국 대학 재학 기간 중 보인 언행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미국의 미의회 의원들은 미국 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국의 이 조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미네소타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진들은 충격적이다. 아니 어떻게 트윗을 몇개 했다고 시진핑 주석을 좀몇개 깠다고 해서 징역 6개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진들도 충격적이라며 시진핑 지도자를 트윗으로 가볍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은 믿기 어렵다는 평가다. 또한 미국 내 정치인들과 인권 변호사들도 중국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 시간이 중국이 짱꼴나 공산당은 망해야 돼. 공산당은 망하는 게 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소식을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게 이제 미국의 악시우스 뉴스인데요. 악시우스 뉴스는 미네소타 대학교 중국 유학생 트윗으로 중국에 수감됐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인 학생이 미국 대학 재학 기간 중에 보인 언행으로 트위터를 올렸다고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에 대해 미의회 의원들은 미국 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또한 미 공화당 벤 세스 상원위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러 다이칭 이 20살 난 학생의 구금 이거를 석방해라,
이 어떻게 샹놈의 중국놈의 새끼들아, 어떻게 시진핑 몇 마디 해서 트위터로 깠다고 그렇게 스무 살난 애를 징역 6개월에 처하냐, 이 샹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중국에서만 할수 있는 이 현상이라며, 세스 위원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볼수 있는 트윗이 중국에서만 감시당하고 있다며, 이것이 무자비하고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중국 전체주의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접속이 차단된다며, 다만 일부 고위 외교관과 관영 중국 언론사는 대외 선전 창구로 공식 트위터 운영이 허용되긴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역시 23일 트위터에 미국 대학은 현 시대가 직면한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토론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이 원래 시진핑도 까고 트럼프도 까고 오바마도 까고 다 까는 게 젊은 대학생들의 추세인데, 이 시진핑을 이들 깠다고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은 바로 중국은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 침묵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위터를 상세하게 해서 이제 공화당 코리 가드너 위원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요 대학교들과 이뭐 미네소타 대학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 미국의 주요 대학생들과 또 미국의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이 사실이 내고 나서 지금 중국에 있는 미국 유학생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충격적인 기류가 미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젊은 친구들이 뭐 저런 중국 짱꼴라 아색들이 다 있어. 트위터 몇개 올렸다고 6개월 징역을 보내? 그것도 징역 6개월을 보내? 시진핑 몇 마디 깠다고? 나아가서는 야, 시진핑에다가 무슨 뭐안 좋은 그저 시진핑 죽여버리겠어 이러면 그것도 총살시켜 버리겠네.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타임즈도 강조하고 있으며, 악시오스 뉴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좀 비슷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건 뭐냐, 올해 1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월 달에 이제 보도되는 사건이죠. 에포크 타임즈는 올해 1월 10일 날 시진핑 사진 훼손한 중국의 잉크걸 강제 정신치료받고 석방됐다. 가족들은 완전하게 딴 사람이 돼서 나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 언론에 자유 표현한 여성을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고 제목 이 에포크 타임즈는 밝히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는 2018년 여름 시진핑 주석의 사진에 잉크를 뿌리는 동영상을 올린 20대 중국 여성이 중국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1년 넘게 정신병원에 강제 치료를 받은 이후에 작년도 2019년 11월 19일 석방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녀가 병원에서 정신적인 고문과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정신병원에서 강제로 주입한 알약과 주사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 딸이 완전히 다른 바보가 됐다. 다른 사람처럼 이런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 중국의 잉크걸이 유명하죠. 시진핑 얼굴에다가 이 잉크를 뿌린. 자, 이 잉크걸에 대한 이 소식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8년, 그러니까 7월 4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야오청이라는 이 29살의 중국 여성이 2018년 7월 4일 상하이에서 시진핑의 이미지가 담긴 선전 포스터에 잉크를 뿌리는 장면을 찍어서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잉크를 뿌리면서 중국의 29살 여성인 동야 오청은 시진핑의 독재 조건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나의 정신적 자유를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에 항의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본명을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이시 주석은 뼛속까지 나 나는 시 주석을 뼛속까지 증오한다. 난 공산당 독재 폭정을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용감하게도 상하이에 있는 시진핑 이 벽보에다가 잉크를 뿌려가지고 난리 났죠. 근데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행방불명 됐죠. 그러다가 이 여성이 정신병원에 간 거는 2018년 7월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이 단독으로 전했습니다. 이후에 시진핑 얼굴에 잉크를 뿌린 이 잉크걸은 중국 공안에 긴급 체포되어 후난성 주저우시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끌려가 주저우 정신병원의 제3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당시에 미국의 소리 방송은 소상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진핑을 좀 트위터에서 몇 마디 비판을 하는 트윗을 올렸고, 곰돌이 푸 리트윗 했다고
중국 유학생, 스무 살 난 중국 유학생을 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포를 해가지고 미 중국의 법원에서 6개월 판결을 내려서 지금 구속된 이 중국의 이 청년, 이 소식이 미국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미국의 대학생들은 뭐 저런 중국 짱꼬라 저런 이 그런 욕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죠. 미국 젊은이들이 아니 트위터 몇개 있는데 감옥에 보내? 8개월 징역 6개월 보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의 실체입니다래. 자나깨나 반중 친미, 자나깨나 한미동맹.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